경주거리 2000m 제26회 KRA컵 클래식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초반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서는 1번 마 김영진 기수의 황금잔디, 그러나 바깥쪽에서 두 마리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과 10번 마 문세영 기수의 앵거스 엠파이어가 선행을 넘보기 시작합니다. 안쪽에 있는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이 가장 앞서 있고, 그 뒤를 외곽에서 10번 마 문세영 기수의 앵거스 엠파이어와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레리캣, 13번 마 구민호 기수의 천지돌풍이 따르고 있습니다. 9번, 11번, 10번, 13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선두는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이 유지하면서 1, 2코너 안쪽 주로를 차지하고 있고, 그 뒤를 바깥쪽에서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레리캣이 2마신 차로 추격하고, 10번 마 문세영 기수의 앵거스 엠파이어가 3위로 그 뒤를 13번 천지돌풍이 추격하고 있습니다. 9번, 11번, 10번, 13번, 12번, 1번, 3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. 선두는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이 유지합니다. 2마신 정도의 우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. 11번 마 레리캣과 13번 마 천지돌풍의 거리차가 좁혀지고, 그 뒤를 12번 세런디퍼와 10번 마 앵거스 엠파이어가 따르고 있습니다. 2번 유상환 기수의 백전무패가 최하위권에서 경주를 전개합니다.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. 선두 유지하는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입니다. 변함없이 11번 레리캣이 안쪽, 바깥쪽 에서는 13번 천지돌풍이 자리하면서 11번, 13번 두 마리 2위권 다툼 치열하고, 그 뒤를 12번, 10번, 3번, 8번, 1번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. 선두인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면서 3코너에 이어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고, 그 뒤를 13번 마 분민호 기수의 천지돌풍과 11번 마 레리캣이 따르고, 이때 외곽에서 8번 마 최범용 기수의 동반의 강자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이제 4코너를 선후해 결승선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안쪽에 있는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이 앞서 있습니다. 바깥쪽에서는 13번 마 분민호 기수의 천지돌풍과 8번 마 최범 조경규 선수의 동반의 강자, 안쪽에서는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레리캣이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. 안쪽에 있는 9번 마 조경규 선수의 터프인 선두를 유지합니다. 2위권과의 거리차 3-4마신 이상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. 그 뒤를 11번 마 박태종 기수의 레리캣과 바깥쪽에서 8번 마 최범윤 기수의 동반의 강자가 따라붙고 있습니다. 선두는 9번 마 조경규 선수의 터프인입니다. 결승선 전방 80m 전 가장 먼저 돌파하면서 선두 굳히게 들어갔습니다. 9번 마 조경규 선수의 터프인, 그 뒤를 8번 마 최범윤 기수의 동반의 강자가 따릅니다. 9번, 8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. 9번 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이 제26회 KRA컵 클래식 경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. 2000m로 펼쳐진 제26회 KRA컵 클래식 경주, 9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 선행으로 나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점, 아주 여유있는 거리차를 보여주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. 관심을 모았던 8번 최범현 기수의 동반의 강자 바깥쪽에서 추입을 시작했습니다만, 9번 조경호 기수의 터프윈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